다음 시청자분 유튜브에서 만나볼게요. 어린 왕자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에로티 백큐 14,800원에 10% 실적주로 보유 중인데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글 주셨어요. 오늘 주가가 9% 넘게까지 상승을 하면서 19,500원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 수익 많이 보고 계시네요. 실적주라고 보유하고 계시는데 얼마까지 가져갈까요? 오늘 9% 이상 상승을 했죠. 이게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제대로 살펴보진 못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LOT 백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 반도체 이제 캐펙스 증가를 캐펙스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은 항상 LOT 백휴 같은 어떤 이게 건식 펌프 만드는 회사들, 뭐 클린룸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첫 번째로 주가가 올라요. 이런 회사 클린룸 관련된 회사들이 첫 번째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IDM 회사들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 캐펙스 증설하거나 증설 모멘텀 있는 구간에서 먼저 증설이 들어가게 되면 먼저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가 제일 실적 반영이 먼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LOT 매큐 같은 경우는 올해 장비, 반도체 장비 쪽은 별로 안 좋을 텐데, 의외로 이제 태양광 쪽의 매출이 일부 발생이 되는 구간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신규 매출이 일부 나오는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연간 매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추정치 매출액 4,200억에 영업이익 413억입니다. 밸류 싸요. 쌉니다. 지금 멀티플 거의 10배 미만 거래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까 제가 상담드렸던 SEMCNS 같은 종목이랑은 조금 확연하게 좀 달라 보이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동반된 상승, 주가 상승은 충분히 현재의 구간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도 꼬리를 만들고 빠지지 않았고 끝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망치형 구간으로 주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대량 거래 터지는 동반 상승은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도 플러스 구간에서는 한 5, 6%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실적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든지 매수를 보시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항상 2분기 실적은 보고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는 목표 주가는 여기서 이 라인에서는 2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60일선 깨지는 구간으로 넓게 잡아드려서 16,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로티 백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 어린 왕자님께서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건식 진공 펌프 관련주, 반도체 투자의 수혜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기에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서도 실적이 나고 있고,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분기 실적 확인 이후에 추가 매수 결정하자면서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600원 제시했습니다.